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왓츠업 시간 김선유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 이제는 미국의 FOMC 회의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 되면 저희가 또 아마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텐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뭐 금리 인상을 뭐 단행을 해야 된다, 가파르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건지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그 CPI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체 일반적인 CPI하고 그다음에 코어 CPI, 즉 근원 물가하고 차이가 갭이 지금 굉장히 큰데 네. 즉 일반적인 CPI, 코어 이 근원 CPI는 지금 계속 그 이자, 즉 금융정책 영향으로 자꾸 조금씩 속도가 완화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유가 때문에 CPI가 떨어지질 않는 거거든요. 즉 실물단에서 어느 정도의 공급이 확실하게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물가가 자체가 잡히지가 않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즉 그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생산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와의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러시아에 피해가 가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고 오히려 러시아 중국 쪽에서는 경제가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의견들도 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런 것이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금융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증시를 네. 2년 이상 부양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제재를 많이 걸었던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그동안에 다른 경제가 올라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와가지고서는 거품이 꺼지고 그다음에 모든 유동성을 해소를 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어가는 것은 당연한 네. 거고 거기에 비해서 그동안 눌려있던 이 러시아라든가 중국, 인도 쪽이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영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쪽에 이 제재와 관련해서도 뭔가 이것을 연장하겠다, 제재 면제를 연장하겠다라는 미국 쪽의 입장도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데 결국은 뒤로 해가지고선 협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첫째로 이제 미 재무부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에너지 지불 제재 관련해가지고서는 그 면제하는 기간을 12월 5일까지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거의 연장을 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일시 해소가 되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 채권이 지금 뭐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니는 유로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로 발행된 유로채들에 대한 이자를 이것을 통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마련이 된 거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현재 그 러시아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비료 거래를 좀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식량 위기를 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기 지금 나온 걸 보시게 되면 이 자료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고 현재 그 러시아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비료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략 한 20%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포타슈 그래가지고 요 칼륨 비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캐나다가 1위고 그다음에 2위가 러시아, 그다음 우크라이나거든요. 3위가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둘이서 합쳐서 생산하는 칼륨 비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1위를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 우선 비료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네. 앞으로 지금 그 있을 글로벌 식량 위기에도 어느 정도 대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러시아 쪽과 뭐 미국이 뭐 뒤에서는 또 뭔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양상, 뭔가 의견이 합의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가격이 좀 안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체적인 그 실물단의 원자재들이 전 세계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소비를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쵸.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계 곡물 수출 현황을 이제 그 역시 블룸버그에서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1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2,200만 톤 정도 되는 밀이 지금 오데사항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9,400만 톤인데 지금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밀 수출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르헨티나 지금 현재 5,60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풀리지가 않게 되니까 앞으로 이
당분간 밀 가격이 좀 더 많이 폭등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공식적으로는 러시아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앞으로 뒤에서는 이제 서서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럼 이렇게 해서 조만간 러시아와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정리가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 다음 여기에 따라가지고서는 원유 공급이 특히 이제 중요한데 원유하고 이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결국에는 이 뒤에 막후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뭐 자세하게 전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들 또 김성규 소장께서 정보나 이야기가 있으면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유를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에 뭔가 이 활로가 좀 뚫려야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불식이 될 텐데 내일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이 러시아 미국의 막후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한번 잘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글로벌 이슈들 또 셀럽들 경제계를 흔드는 말말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최윤 캐스터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원입니다. 결국에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지만은 많은 IB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셀럽의 발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UBS의 주식 전략가들은 간밤에 투자 노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affluent consumers, 부유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보통 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길 마련이지만요. 부유한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소비를 할 것이다라는 것에 집중을 한 겁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리오프닝 초반에는 일반적인 소비자들로 주도됐지만은 우리는 이 저소득보다는 고소득 가구에 의해 지출이 주도되는 또 다른 테마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UBS는 이에 대해서 노르웨이 이 크루즈라인 그리고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등을 포함시켜서 매수 이 리스트에 올렸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을 이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투자 방향, 투자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 UBS의 의견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쪽에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지금 맞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보통 이제 불황기로 들어서게 되면 특히나 이런 그 사치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고급 버전 혹은 럭셔리 브랜드라든가 네. 이쪽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했을 때는 전체적인 주가도 상당히 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일단 JWN 그러니까 널스트롬 같은 경우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네. 이제 반등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갔다 이제 여기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네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지금까지 해가지고 떨어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줬다라면은 이제는 그 고급 브랜드들에 대한 이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이제 바닥을 자꾸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단 이제 이것도 브랜드별로 조금 다른 게 있으니까 이걸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유통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더 뜨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 언제까지 잡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 네.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급 소비자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현재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진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셀럽들이 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온 쿠퍼맨은 간밤에 CNBC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높은 유가나 연준이 내년에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올 테고 그 말은 결국 S&P 500이 고점으로부터 a 40% drop, 40%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전보다도 S&P 500이 20% 넘게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낸 건데요. 올해 최저는 현재 구간보다는 크게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I think the bottom is not in yet. 하지만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증시는 다시 한번 바닥을 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김송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온 쿠퍼만의 의견이었는데 바닥 아직 안 왔다, 내년에 더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거의 다 왔다 이러면서 반등이 기술주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바닥 거의 다 왔다라는 의견인데 쿠퍼만과 이게 너무 대비되는데요. 예, 사실 이게 그 쿠퍼만도 지금 좀 많이 그 과장을 했고 캐시 우드도 둘 다 지금 과장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40%는 좀 너무한 거고요. 네. 그렇게까지 떨어지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추가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좀 여기 S&P 500을 한번 보실게요. 그럴까요? 예, 여기 자리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잠깐만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자리가 그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서 한 3,700 이하로까지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대략 한 그 여기에서 한 3,500 이하 그까지는 갈 수 있는데 단 여기에서 이 40% 이하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3,000 이하죠. 네. 그렇게까지 가는 건 사실상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그 이분 말씀은 좀 그렇고 단지 올해는 약간 좀 약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의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은 뭐 가능성이 높은데 40%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성규 소장은 좀 뭐 의문 부호를 지어주셨습니다. 아, 또한 말씀드렸지만 캐시 우드의 거의 바닥 다 왔다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너무 큰 과장이 아닐까라는 약간 극단의 의견들이 시장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뭐 단적으로 오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 투자 구루들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 증시도 빠졌지만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시장 자체가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그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간밤에 크립토 컨설턴트인 이안 채피는 배런스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암호화폐를 펀지 스킴, 혼지사기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for the last decade, 지난 10년 동안 어떤 사이클을 거쳐왔는지 모릅니다. 라는 이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2000년대 초 기술주들이 붕괴되고 난 후 애플이 사회를 바꾼 작은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have the same opportunity,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애플이 2000년대 초에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5배 이상 올랐다라면서 이 크립토 커런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암호화폐 최근에 가장 큰 화두인데 지금 사실 이렇게 흔들리고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또 일각에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매번 출렁거리고 바닥이다, 뭐 사기다,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연도, 면별로 계속 매년 봤을 때는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었어요. 예, 일단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애플하고 지금 비교를 했는데 네. 우선 이 기사에서는 우선 첫째로 펀지 사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다단계 같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방식으로 해서 돌려막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돌려막기의 가능성은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조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애플하고 거의 비트코인을 과연 비교를 했을 때, 즉 암호화폐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야 됩니다. 첫째, 네. 실물이 있느냐. 그렇죠. 실물은 넘고 애플은 실물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꿨죠.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런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산업의 발전이나 생활의 어떤 혁신이 있을 것인가. 그거는 두 가지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즉
이 여기서 이 암호화폐들이 정말로 실체를 가지고 있던 거 아니면 어떤 제도권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담보물에 대한 그 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제도가 잡혀 있다면은 잡히게 된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거는 펀지 사기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소장께서는 늘 말씀해 주시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코인들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뭔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은 좋지 않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셀럽은 말했지까지 여기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